자, 그러면 고객 평생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고객 평생 가치, 즉 라이프타임 밸류는 신규 고객 한 명이 장차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어줄 가치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거는 공식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요식업을 예를 들면은요. 자, 신규 고객 한 명당 평균 매출을 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판매 코스트를 빼는 건데요. 판매 코스트는 뭐 원자재 구입비, 또 임대료,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될 텐데요. 주로 요식업에서는 이거를 70% 보고 그 이익률을 30%로 평균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 원에서 판매 코스트 7천 원을 빼면 1인당 매출 이익이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한번그 구매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1년간 평균으로 구매 횟수, 이거를 곱하면 연간 이익이 되는데요. 자,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1년간 10회 거래를 했다고 계산을 하면 연간 이익은 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1년간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존재하는 평균 연수를 곱하면 이것이 고객의 평생 가치가 되는 거고요. 이 고객 한 명의 라이프타임 밸류가 나오는데요. 자, 아까 그러면 그 연간 이익이 3만 원이 되었던 자, 이 고객이 3년간 나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 고객의 평생 가치는 3만 원 곱하기 3이기 때문에 9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익을 많이 올리려면 어떤 요소를 강조해야 되느냐? 먼저 고객 한 명당 평균 매출을 올리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분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뭐 가격을 할인하거나 이걸 싸게 팔면 당연히 한 명당 평균 매출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리고 1년간 평균 구매 횟수를 높이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거래한 고객과 관계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 어프로치를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그 거래 연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케팅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타임 밸류엔 제가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연간 구매하는 횟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존재하는 평균 연수 이외에도 이 고객 한 명은 나의 고객이 되면 또 소개를 해주고 주변에 친구나 아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그런 입소문의 가치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 고객 한 명이 주는 평생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이프타임 밸류에 대한 개념은 신규 고객을 한명 확보하는데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을 도출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식당을 오픈을 하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신규로 식당을 오픈을 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죠. 자, 전단지를 만드는데 전단지 안에 신규 오픈 기념으로 30% 할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오퍼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분의 개념에 이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만 원짜리 마진이 3천 원, 30%인데 이 마진을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이런 오퍼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신규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장차 나에게 큰 가치의 총액이 되어줄지 이 개념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통신 판매에서는 잠재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비용을 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하나의 상품을 샀다고 친다면 거스름돈을 5만 원에서 6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고객이 주는 가치는 굉장히 크고요. 이 신규 고객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내가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금액을 계산하는 개념으로서 라이프타임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